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것, 반다이 엔트리 그레이드 프라모델 애니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공 이도리아 이즈쿠입니다. 애니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등장하는 올마이트와 같은 최고의 히어로가 되길 꿈꾸는 미도리아 소년의 이야기,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미도리아 이즈쿠를 히로아카에 등장하는 올마이트가 부르는 것처럼 미도리아 소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2020년 11월 발매, 가격은 1,500엔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의 박스 아트를 살펴보면은 플러스 울트라 그리고 원포 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애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먼 것으로 플러스 울트라. 자, 그리고 원포 올. 자, 원포 올은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등장하는 개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성. 자, 그럼 이 제품의 런너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A2, B1, B2. 이렇게 4장의 런너들로 나왔고요. 총 38개의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티커. 호일실과 테트론실, 이렇게 두 종류의 실이 제공되는데요. 이 미도리아 소년, 은근 스티커가 좀 많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엔트리 그레이드 미도리아 소년의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펼치는 모습이고요. 매뉴얼 앞면에는 미도리아 소년의 머리와 상반신까지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자, 매뉴얼 뒷면의 모습이고요. 매뉴얼 뒷면에는 미도리아 소년의 다리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매뉴얼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엔트리 그레이드 히로아카 미도리아 소년의 완성된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완성된 엔트리 그레이드 미도리아 소년의 모습이고요. 자, 한번 천천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도리아 소년의 길이는 이 발끝부터 이 머리까지 대략 한 13.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근접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도리아 소년의 헤어 컬러가 녹색이잖아요. 이제 코스튬도 보면은 녹색이고요. 일본어로 미돌이란 뜻이 녹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제품 프라모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피규어 도색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미도리아 소년 머리에 제가 먹선도 한땀한땀 넣어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참고로 이 미도리아 소년의 초록색 머리는 5개의 파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미도리아 소년의 눈만 스티커를 사용하고 나머지 스티커가 붙는 곳들은 모두 부분 도색을 해줬는데요. 자, 여기 미도리아 소년 눈 위에 있는 얇은 눈썹. 이 얇은 눈썹 보이시나요? 이 얇은 눈썹과 양쪽 볼에 있는 이 주근깨. 이 눈썹과 주근깨들은 이렇게 테트론실이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이 눈썹과 주근깨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먹선을 넣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호일실을 보면은 이렇게 검은 스티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요런 검은 스티커들. 자, 요런 검은 스티커들은 자, 미도리아 소년의 양쪽 어깨와 요 양쪽 옆구리 또
여기 벨트, 버클 부분, 그리고 여기 허벅지, 양쪽 허벅지, 미도리아 소년 가면의 눈 부분. 자, 이런 것에 이 검정 라인 스티커들이 붙는데요. 저는 검정 스티커가 붙는 부분들을 모두 도색을 해줬어요. 뭐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그냥 도색을 해주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모두 도색을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스티커가 붙는 자리가 도색하기 아주 힘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서요. 쉽게 쉽게 도색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미도리아 소년의 여기 팔 부분, 여기 하얀 요팔 부분. 자, 요 부분도 이렇게 스티커가 양쪽에 제공이 되지만, 자, 이 부분을 스티커를 붙이면 막 굉장히 우둘투둘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급적 요 부분은요, 패널라인 액센트를 이용해서 먹선을 넣고, 이렇게 마른 후에 신너로 삐져나온 부분을 이렇게 지우는 그런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도리아 소년의 요 마스크도 이렇게 스티커가 제공이 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먹선을 넣어줬어요. 요 뒤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도색을 해줬고요. 원래는 은색 도료로 이 앞은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마침 은색 도료가 똑 떨어져 갖고 제가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선만 넣어준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미도리아 소년의 무릎을 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죠? 이쪽에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자, 이 무릎 부분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제공이 되지만, 자, 이렇게 작은 스티커는 조금만 손으로 만지면 금방 툭툭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노란색 도료로 이렇게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자, 요런 작은 부분은 도색을 하는 게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도리아 소년의 신발끈에도 저렇게 먹선을 넣어서 입체감을 좀 살려봤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흰색으로 도색도 조금 해주고, 슈즈 뒤쪽도 이렇게 흰색으로 조금 도색을 해줘봤고요. 자, 그리고 이 슈즈 뒷끝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도색을 해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도리아 소년 허벅지에 있는 흰색 라인. 이 흰색 라인은요. 자, 원래는 이렇게 저 부분이 검정색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흰색 도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색을 해줘봤어요. 저 어떤가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로 흰색 라인이 들어가니까 좀더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쨌거나 프라모델이기는 하지만 피규어 제품에 뒤처져 보이지 않도록 제가 먹선도 넣어주고 부분 도색도 정성 들여서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 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이 제품 만족스럽게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엔트리 그레이드 미도리아 소년 프라모델은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참고로요, 이 제품은 가동률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허리가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뭐 고정된 프라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다이 엔트리 그레이드 프라모델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공 미도리아 이즈쿠를 살펴봤는데요. 자,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제품 다른 반다이의 1500엔짜리 프라모델에 비해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만들면서 들었습니다. 또이 제품은 스티커도 은근 많이 붙어서 가조림만 하시는 분들에겐 그다 큰 만족감을 주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물론 이 제품 만들기도 쉽고 완성하면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지만 가끔씩 프라모델 세일할 때 그때 구입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 그닥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1500엔인데 아, 저는 이 가격 조금 높지 않나 생각하고요. 조금 가격을 낮춰서 출시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